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중요한 얘기죠. 예. 금과 달러, 요즘 금에 대한 관심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신중호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뵙죠? 저희 프로에서는? 전 프로에서는요. 제가 한번 연초에 한번 오게 왔었어요. 아, 그러셨나요? 네. 내가 기억을 못하지. 제가 그때 없었어요. 대치동 아파트하고 삼성전자 때문에 네. 문제 있었습니다. 아, 그때도 부동산이 문제였는데. 아, 그렇군요. 네. 자, 우리 신 팀장님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분야를 주로 다루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제 이베스트에서 투자 전략 팀을 맡고 있고요. 예. 뭐 자산 배분하고 이제 후이 이제 투자 전략가, 스트래티지스트 예.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예. 윤지호 센터장의 네. 그 복심이라는 얘기가 아, 복심은 아니고요. 복심. 저희 아닌가? 이제 같이 근무하고 있고 네. 저희는 상하 관계라기보다는 동료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네. 근데 뭐 저보다는 연세가 있으니까 윗분이시죠. 아 근데 좀 드라이합니다. 뭐가요? 아니 그 관계 설정이 상하 관계라기보다는 수평이고 아, 연세가 있으니까 고치는 거예요. 깊이에 네. 따라서는. 자, 하여튼 우리 신중호 팀장님. 먼저 어떻게 금이랑 달러 얘기를 좀 해주십니까? 뭐부터 좀 해주시나요? 금 얘기를 해드리면서 전반적인 시장 얘기까지 연결이 될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네. 금을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는 이제 시장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또 포인트가 달라지니까. 근데 보통 이제 일반, 어저께도 보니까 금 가격이 한 1950달러, 그러니까 네. 미국 시장에서. 그렇죠. 그럼 지금, 그러니까 금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2011년에 1900달러 찍고 내려왔거든요.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지금 거의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 가격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면은 보통은 이제 금 가격이 안전자산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니까 예. 이게 또다시 코로나라든지 경기가 소위 말해서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베팅 아니겠느냐 이런 좀 우려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해석을 그렇게 하지 않고 경기가 회복하거나 이를테면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이게 어떻든 금리가 너무 낮아져 있고 가치를 저장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자산을 찾아가는 단계에서 먼저 움직이는 게 이제 금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를테면 이제 순차적으로는 아까 이 전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머징으로 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도 금 가격이 튀는 것. 도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예.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달러하고 금 가격을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네. 이게 아시겠지만 1970년대 초반에 브레튼 우드 체제에서 금하고 달러가 헤어진 이후에는 예. 금하고 달러는 잘 그려보시면 반대 방향으로 가는 자산입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안전자산 하면은 가격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안전자산도 가격은 상당히 많이 변하거든요. 아까 이제 금 가격 같은 경우에도 1900달러였다가 이제 10년 만에 1950달러가 된 거기 때문에 글쎄요. 물론 10년 동안 50달러라는 가치는 보장이 됐지만 사실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올라온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안전자산은 뭐냐면 위험할 때 내가 뭐 좀 어딘가에서 금을 갖고 이제 어떤 교환으로서의 가치를 누군가가 인정을 해주는 자산이 안전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를 우리나라의 어떤 경기가 위험해졌을 때 아니면 위치가 위험해졌을 때 다른 나라에 가서 원화로 무역 결제했을 때는 안 받겠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달러나 금은 받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 변동성이 전체. 변동성이 극히 제한적인 자산으로서의 안전자산의 개념이 아니다란 말이죠. 그렇죠. 가격 자체는 상당히 왜냐하면 네. 지금 달러 같은 경우에도 3월 그 코로나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됐을 때 주가가 예. 상당히 많이 빠졌을 때 100포인트를 넘어섰는데 예. 지금은 93포인트까지 내렸잖아요. 77포인트가 퍼센테이지로는 거의 10%는 좀 안 되지만 많이 빠졌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달러를 갖고 있다고 해서 내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 이런 건 아니고 만약에 유사시에는 언제든지 이거를 교환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가 안전자산이라고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이제 얘기 드린 것처럼 달러화하고 이제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한 40년 보면은 위기 그 좀 IMF 때 우리나라 이제 어떤 뭐 그 90년대 후반 내지는 전 세계적으로는 뭐 금융위기, 최근에 코로나 위기처럼 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는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위기가 왔을 때는. 근데 위기 이후에는 달러화가 우상향하든지 아니면 금 가격이 우상향하든지 이 반대 방향의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위기 이후에 달러화는 좀 약세로 가고 있고 금 가격은 강세로 가고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좀 얘기를 드릴 텐데 트리거, 그러니까 이렇게 좀 금 가격이나 달러화에 대한 얘기가 더 강하게 나오는 어떤 시점은 저는 굳이 꼽자면 7월 중순에 그 중국의 GDP 발표를 저는 꼽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2분기 GDP가 그때는 좀 약간 폄하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예, 예. 그때 당시에 중국이 2분기가 3.3% YOY 전년 대비로 나왔었는데 뭐 중국 증시는 그때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고 예. 이거 다들 예상한 거 아니야? 라는 부분이었고 내수는 생각보다 별로고 정부가 좀 많이 밀어낸 영향이 큰데 이게 얼마나 좀 점수를 줄 수 있겠냐 했는데 예. 저도 뭐 이 여기 차트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달러화가 96에서 강하게 하향 조정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네. 그래서 차트를 보시거나 아니면 말씀을 드리면 네. 이 미국의 달러화가 급격하게 하락세를 보이고 특히 추세적으로 뭐 1년 이상의 긴 사이클의 하락을 보일 때는 대부분 어떤 경제지표상에서 유의미하게 움직이는 게 미국의 쌍둥이 적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재정 적자. 그렇죠. 재정과 무역수지 적자. 그 최근에는 재정 적자 역할이 크거든요. 예.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역할이 크다 보니까 최근에 미국의 쌍둥이 적자 같은 경우에는 GDP 대비 마이너스 10%까지 갔습니다. 이게 어떠한 의미냐면은 금융위기 때 미국이 그 GDP 대비 10%의 하락을 보였는데 이 이후에 달러가 어땠냐면 처음에 쌍둥이 적자가 발생했을 때는 달러화가 강했어요. 예. 왜냐하면 재정을 풀 수밖에 없는 경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전자산이 예. 튄 거죠. 달러로서. 안 좋은 상황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때는 달러하고 금이 같이 튀었는데 예. 지금 차트가 나오네요. 예. 네. 나오네. 그 이후로는 이제 2009년 3월부터 2009년 11월 6개월 동안 15%가 달러화가 평가 절하됐습니다. 하락을 예. 했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굳이 지금하고 좀 비슷하게 표현을 해보면 지금 93포인트잖아요. 예. 연말까지 90포인트도 깨질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근데 거꾸로 부분. 얘기하면 지금 뭐 100억 안에서 빠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달러 인덱스가. 맞습니다. 그럼 7%가 빠진 건데 지금 네. 이미. 예. 그러면 앞으로 빠지는 것보다 지금까지 빠진 게 훨씬 더 크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이 추가 하락에 대한 어떤 면에서의 기대, 우리 신흥국 자산이니까 네네. 그것도 좀 제한적이지 않나? 이미 7% 빠지는데 이 정도밖에 반응을 안 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기는 하지만 이게 처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는 오버슈팅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코로나19가 예. 터지고 나서 뭐 갑작스럽게 금까지 팔아 제끼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달러 사재기들이 굉장히 많이 횡행했었거든요. 이거는 예.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당장 기업들은 이제 어떤 캐시 흐름에 막힐 거에 대한 대비 그리고 달러를 굉장히 쟁겨놔야 된다는 언제까지 코로나가 진행될 수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굉장히 아하, 컸었는데 예. 지금은 그것들이 빠르게 감소한 상황이 지금 96, 95까지 내려왔다가 오히려 더 깨고 내려온 거는 아 그거보다 더 이상의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불안감. 불안감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미국보다 더 좋은 자산이 생겨나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우리나라로 따지면 기대겠죠. 아니 네. 미국으로 따지면 불안감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자기네 자산 가치가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그렇죠. 좀 저렴해질 수 있는 예. 아니면 달러화 가치가 지금보다는 더 약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는 다시 이제 어떤 기금을 설정하면서 유로화 가치라든지 유럽의 성장을 어떻게든 도모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과 동일하게 최근에 중국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성장률이 올라오다 보니까 네. 생각보다 달러를 쥐고 있는 것보다는 뭐 또 한번 실패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부터 하반기는 연준이 어쨌든 FOMC가 이번 주에 있겠지만 금리는 안 올릴 거고 이 상황에서는 물가는 조금씩 올라가게 되면 실질 금리라 그래서 마이너스로 계속 내리꽂거든요. 예. 그러면 뭐라도 사놔야 내 자산 가치를 좀 담보할 수 있다. 그게 예. 근데 눈에 보이는 거는 어떤 기업의 결정이나 정부의 결정이 아닌 금가격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했지. 그러니까 가치를 저장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뭐 경영성과에 관련 없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죠. 그죠? 경영성과나 중앙은행이나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매니지먼트에 흔들리지 않는 자산이니까 예. 금을 일단 사놓는 거고 예. 이거보다 변동성이 굉장히 빠른 은을 또 같이 사는 거죠. 엄청 올랐다고요. 그렇죠. 골드 실버 레이쇼라 그래서 이렇게 금 가격
그러니까 은가격 대비 그 금가격의 차트를 보여줄 수 있는데 그걸 뒤집어 놓으면 즉 은가격이 금가격보다 탄력이 더 강해지면 그게 사실 전 세계 물가 지수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다들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어쩌면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도합 개미 운동이 벌어지고 있거나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정부에서는 뭐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서 잡으려고 하지만 이 풀린 돈이나 인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커질 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내 가치가 변할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여기저기 자산을 사고 있는 거랑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캐시 갖고 있는 게 가장 불안한 거죠. 불안한 거죠. 그렇죠. 이게 실제 금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실제 금리가 지금은 내년 초까지로 보면 계속 마이너스일 거거든요. 그 금 가격은 달러 가격에 종속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면 상호 관계가 좀 있는 거예요? 크게 보면 달러가 빠진다 그럼 금 가격이 오릅니다. 그럼 종속적인 거예요? 뭐 종속적이라는 금 가격이 올라서 달러가 빠지는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조금 이제 달러의 지배율이 훨씬 더 크죠. 그렇죠. 이게 달러화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역 결제 지난주에 IMF에서 나왔는데 결제 그러니까 어떠한 통화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금이든 달러든 내가 그 어떤 물물 교환을 못 하니까 대용치로 통화를 썼었던 건데 이 통화의 가치가 빠지는 거에 대한 불안 때문에 금을 패그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패그를 그 무시하고 그러니까 끊어놓고 나서는 달러화가 70년대 계속 빠졌지만 그 이후에 또 패권 성장을 갖고 가고 미국이라는 돈이 어디서든 언제든 내가 갖고 있으면 누군가와는 교환이 될 수 있는 가치라는 걸 인식시켜준 게 40년 사이클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굳이 뭐 달러를 그러니까 그 무겁고 이렇게 그 이동하기도 어려운 거 가질 필요 있겠냐라는 그런 켜켜이 쌓인 지식이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 가격이 달러가 강해질 때는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달러화가 지난 10년간 굉장히 강한 사이클을 보였는데 이제는 달러화 가치가 약해질 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그 통화 그러니까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특히 최근 몇 개월 동안 뭐 금융위기 이후에 10년 동안 푼 유동성을 다 풀어버렸잖아요. 연준에서 대충 비슷한 규모로. 이게 이제 뭐 사실은 수요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워낙 달러의 타락이 당연히 있어야 될 텐데 위기 극도의 위기 국면에서는 그래도 믿을 건 달러밖에 없었던 그 구간이 3, 4, 5월 정도였다면 아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달러에 오버슈팅하면서 신흥국 통화라든지 이런 건 사실 효설처럼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자산 운용의 입장에서는 원래는 밸런스 있게 갖고 갔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오버슈팅이 이제 회복되면서 일종의 숏 커버가 들어오면서 신흥국 통화 혹은 상대 통화 달러 대비 상대 통화들이 갑자기 오르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 그게 이제 짧은 시기열로 보면 이제 그게 맞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뭐 대통령이 또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반세계화 국면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유가의 지배력이라는 게 어차피 달러 결제 수단이라는 건 사실 국제 유가가 가장 중요한 역할하는 거죠. 오일 달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름 살라면 달러 내라는 건데 최근에 간헐적으로 나오는 뉴스 플로우들을 보면 미국이 이제 뭐 유가에 대해서 자기네들 뭐 순수출 국가가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니, 굳이 뭐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라는 주의 환기도 있을 뿐더러 그 틈을 중국 같은 데서 그러면 그렇게 되면 물론 그렇다고 기축통화인 달러의 지위가 뭐 갑자기 허물어지진 그렇죠. 않겠으나 어차피 달러의 타락이 있는 이 구간에 들어서 유가 결제 수단으로서의 달러의 위상이 조금 흔들린다라는 측면이 있다면 달러를 굳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것 같긴 한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 저도 이게 그 위안화가 페트로 위안화로서의 어떤 전진을 미국이 왜 이게 당장은 견제하지 않느냐에 대한 얘기를 좀 생각을 해본 게 어쨌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미국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이라는 큰 이슈가 있는데 뭐 누가 원인을 제공했던 간에 경기가 상당히 많이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를 살려놔야 되는 부분이고 중국의 요구에 어떤 에너지 업체가 위안화 결제를 용인해줬다라는 그 자체는 지금 당장은 수요가 내가 갖다 팔 만한 데가 중국밖에 없구나라는 걸 인정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와 동일하게 미국도
당장은 자기네 기업들의, 그러니까 무역수지 아까 쌍둥이 적자를 말씀드렸는데 쌍둥이 적자가 굉장히 심해진 상황에서는 어쨌든 수입을 벌어들이려면 기업들이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도 기업이 돈을 벌 때는 달러화가 약세로 가는 게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중국의 수요를 당장은 좀 옥죄지 않는 선에서 용인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IMF의 SDR이라는 준비통화에 대한 제도가 있는데 거기서 위안화는 10%의 비중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네, 바스켓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10%나 갖고 가고 그 엔화보다 더 높은 수준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결제나 무역통화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뭐 거의 5분의 1, 그러니까 10%도 안 되는 2% 정도 내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 뭐랄까요. 한 8%포인트 정도는 용인해줄 만한 구간인 거는 맞다라고 네, 저는 판단하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에서 해석을 하는 거는, 아, 지금 그래도 당장 수요가 발생하는 거는, 이머징 특히 이제 중국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진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더불어서 달러가 약해지는, 즉, 금가격이 굉장히 강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달러화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달러화가 약해지면 자연 발생적으로 이머징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저는 들고 싶은 부분이고 네. 아까 외국인이 어저께 1조 원 가까이 샀던 부분들도 뭐 인텔 효과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달러화가 약해지는 거에 대한 영향을 저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머징은 한마디로 돈이 없기 때문에 네. 그 자기네 국가의 부를 늘리기 아니면 성장을 늘리기 위해서는 차입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차입을 하는 대부분이 83% 좀 그래도 써놨지만 다 달러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빌려온 돈이 어느 한 순간에 굉장히 비싸졌다? 그러면은 성장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거든요. 마르죠. 네. 네. 거기다가 이 돈 뭐 롤오버 그러니까 돈을 이제 다시 이제 계속 만기를 계속 연장을 할 때 비싸져 있고 성장이 안 나오면 만기 연장해주는 어떤 은행들은 또 만기 연장 안 해주는 아니면 금리를 높이던가 그렇죠. 금리를 더 높여서 내가 원래는 2%에 빌려오면 성장이 그래도 나와주는데 3%, 4%에 빌려오면 성장률이 절대 못 나오는 나라들이 이머징이거든요. 근데 예. 달러가 이렇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앉은 자리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수익률이 나오는 구간이 이머징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물론 이제 원자재 중심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이 워낙 많이 하락해 있으니까 성장률이 나온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보면 동아시아 국가들이 저는 그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다라는 예.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도 IMF에서 강달러가 무역의 어떤 큰 어떤 리스크다라는 얘기에 머무는 그러니까 논문인가요? 기사 그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거를 거꾸로 뒤집으면 아, 달러화 약세가 되면 이머징들의 무역이나 경제활동이 그래도 그 자체만으로도 활성화시킬 수 있을 만한 숨통을 제공해준다라는 얘기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달러화 약세 그리고 금가기 가격이 상승하는 거에 베팅은 인플레이션 베팅과 동시에 이머징이 어쩌면 살아나는 거에 대한 하나의 어떤 단초를 제공하는 거 아니냐라는 저는 약간 긴 얘기지만 그 정도까지 좀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베스트에서 하우스뷰를 한 열흘 전서부터 네. 확 바꾸셨잖아요. 네네. 네. 예, 수출 관련 대형주 네. 개별 종목 장세의 지속보다는 올 여름은 그렇게 바뀌다. 그 이제 그 뷰의 변화의 기저에 약달러가 있는 건데. 그렇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에서 93까지 왔단 말이죠. 7% 이거 엄청나게 빠진 거란 말이에요. 단기간에. 그렇죠? 네. 물론 오버슈팅 됐던 것도 있고 인정은 하는데 외국인 매수세가 100부터 시동이 걸린 게 아니라 사실은 95부터 시동이 걸린 거예요. 네. 사실 네. 아주 마지날한 네. 구간에서 외국인 매수. 그래서 이게 예전에 이런 분석을 하셨을 것 같아서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예상컨대 오케이 90 혹은 89까지 갈 수 있다라고 열어놓고 이 전제가 맞다면 외국인의 신흥국에 대한 투자 특히 한국 주식, 한국 간판, 삼성전자 같은 이 수출 관련 대형주에 대한 매수는 어느 구간에서 폭발해버리냐 이게 가면 갈수록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80 가고 70 갈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근접할 때 진짜 끝으로 갈수록 폭발하는 건지 아니면 아,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환율 측면에서. 네. 그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질문을 주시는 중에 제가 이제 생각이 난 게 첫 번째는 환율이 7% 빠지는 것보다는 이런 변동성보다는 아, 빠지는 환경이 조성이 됐고 빠지는 거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질 때 저는 더 외국이 예. 들어올 수 있고 한국 시장을 이렇다면 1월 동학개미운동이 굉장히 많이 펼쳐졌던 상반기에는 외국인이 전혀 들어올 기미가 없었는데 최근에 네. 조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거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의 순매수 또는 지분율 물어보면 뭐하고 똑같냐면 수출 금액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먼저 수출이 하반기에 도니까 먼저 선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외국인은 수출이 돌아선 걸 보고 들어온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수출 금액이 전년 대비로는 아직은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바닥에서 바닥 치고 올라오는 그 순간부터 외국인이 사들여왔다. 그러니까 월간 기준으로 전월 대비에는 느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그렇죠.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외국인이 사들어왔고 그 외국인이 사들어오는 구간에서 수출이 돌아섰을 때 금융시장의 지표로서 가장 크리티컬한 포인트는 위안화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원화하고 위안화하고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고 거기다가 예. 위안화가 강세를 보일 때 한국의 수출 금액은 반등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외국인들이 한국을 사는 포인트는 위안화가 강해지는 거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위안화의 소비력이 한국의 수출을 끌어들일 때 사는 거고 예. 그렇다 보면 한국의 원화가 강해질 때 우리나라를 산다라는 얘기를 그렇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1200원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1200원이 1000원까지 되는 1100원이까지 되는 그 사이클로 외국인이 사들어 가는 그런 구간이지 않겠냐. 아,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는 사실 우리 원화 통화하고 관련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유로화하고 유로 파운드 뭐 그쵸. 이런 건데. 그렇죠. 근데 이 선진국 통화 대비한 달러의 가치인 달러 인덱스는 7%나 빠졌는데 네. 사실 원화 대비 달러는 그렇게 안 빠졌죠. 최근에 조금 약간 뭐 조금 빠지긴 뭐 했어도 약하긴 안 했지만 그렇게 강하진 않았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저 선진국 통화 대비한 달러의 약세를 원화 대비해서도 만약에 시현한다면 외국인은 그거에 더 그렇죠. 저걸 하는 거군요. 그렇죠. 금융시장에서는 위안화도 그렇고. 그렇죠. 환차익이란 얘기로 나오겠지만 환차익의 근거가 있었잖아요. 예. 근거는 저는 그 수출 금액이 올라가는 거고 예. 그 수출 금액이 올라갈 수 있는 기저의 모멘텀은 중국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예.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서두에 중국의 어떤 GDP가 2분기에 서플라이즈하게 나오고 그게 이제 트리거가 되면서 달러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예. 그 빠지면서 쌍둥이 적자 폭을 보니까 아 앞으로 90포인트까지 더 빠져야겠네라는 인식을 쳤게 줬다면 네. 아 중국이 수요를 해주고 금융시장에서 달러 이외의 자산을 찾는 과정에서 한국의 원화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게 최근의 일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 때마침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수출에서는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반도체잖아요. 반도체가 중국으로의 수출 금액은 자기네 반도체 100으로 따졌을 때 홍콩을 포함하면 70이 다 중국으로 가거든요. 예. 물론 또 거기서 또 다시 이제 조립해서 다른 데로 나가겠지만 어쨌든 중국의 위안화의 어떤 소비력이 강해질 때 한국의 수출 금액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 하반기는 그러니까 굳이 구분하자면 상반기는 내수주, 개인 투자자 자금들이 그래도 좀 버텼던 시장이었다고 따지면 하반기는 그래도 수출주, 외국인, 거기다가 대형주들이 좀 끌어가는 그런 장이지 않겠냐라고 네. 저희들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게 좀 기폭제가 되는 게 시장에서는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 달러가 약세가 보이고 위안화가 돌아서고 있는 걸로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이제 미국 대비 경제 지표상 중국이 어떻게 보면 미국 대비하면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잖아요. 성장률이라는 네, 그렇죠. 측면에서. 네. 그게 사실은 촉발시킨 거라면 프록시 마켓으로서의 중국을 다 살 수 없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유력한 대안이 한국과 대만인데 그중에서도 반도체의 업황이라든지 내부의 어떤 스토리가 있으니까 훨씬 더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그렇죠. 밸류에이션 싸고 또 최근에는 전 세계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액티브 자금보다는 패시브 자금, ETF 설정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머징의 자금을 설정하면서 한국이 그래도 비중은 높은 부분이 있으니까 네. 들어오는 자금도 있고 그리고 들어오는 자금을 기대면서 뭐 표적으로 이제 액티브하게 사는 자금들도 있는데 어쨌든 밀물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긴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은 수출이 돌아서는 거에 대한 베팅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 드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그동안 상반기에 시장을 끌고 왔던 그런 성격보다는 조금씩은 바뀌어가는 게 하반기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 한국이 지금까지는 수출로 먹어 살았다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했지만 상반기에는 수출이 굉장히 부진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수에 대한 베팅이 많이 일어났었죠. 네. 내수는 그래도 우상향하는 그림을 계속 그려줬으니까 그리고 어느 나라나 위기가 왔을 때 정책을 펴면 다른 나라의 수요를 기대한 게 아니라 자기네 내수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피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나라도 재난지원금 효과가 굉장히 강해지면서 우리나라 내수가 특히 소매 판매 금액이
최근 데이터는 40조 원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40조 원이 무슨 의미냐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평균 내수 판매액이 38조 원이기 때문에 정상으로 회복했다라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한 베팅이었고 거기서 점유율을 늘려갈 수 있었던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베팅이었다라는 네이버 거예요. 카카오죠. 그렇죠. 예. 근데 내수가 더 되려면 자 40조 원이라는 거는 그동안의 추세와 그동안의 평균을 넘어섰는데 예. 지금보다 더 되려면 뭐가 돼야 되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게 지금이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수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수출이 돼야 산업생산이 돌아가고 산업생산이 그렇죠. 돌아가야 고용이 되고 고용이 돼야 내수가 되는 사이클로 넘어오는 단계가 돼버렸기 때문에 예. 지금 와서 생각했을 때 네이버 카카오가 더 가고 싶지만 네. 더 가려면 수출이 가고 나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출이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87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는데 그 자리 어디서 떼올 거냐 이거죠.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속 가능한 내 월급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어야만이 소비를 40조 원이 계속 50조, 60조 될 텐데 지금부터는 수출이 안 되면 뭐 내수도 없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의 차트를 제가 그려놓은 게 있는데 지금 나가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 내수와 수출 금액의 레이쇼, 즉 비율을 그려본 차트가 있어요. 네. 그러면 내수를 분자해 놓고 수출을 분 뭐해 놓으면 어떤 차트하고 동일하냐 하면 환율 차트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안 될 때는 이 내수가 팍 튀잖아요. 환율이 네. 튀는 사이클이에요. 네. 거꾸로 이 내수 수출 레이쇼가 내려가는 차트는 원화가 강세로 가는 차트입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보통은 원화 강세 시기 하면 내수 사자라는 콜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부터 원화가 강세로 됩니다 했을 때는 수출주를 사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그 수출주를 사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저희 윤재 본부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수출 가치주 우리나라의 수출주들은 다 가치주거든요. 그렇죠.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현대차.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수출 가치주를 사자. 왜냐 수출이 될 것 같으니까. 예. 원화가 강세로 갈 것 같으니까. 그러면 상반기에 내수 보고 내수 점유율을 봤었던 애들은 부러지는 건 아니다. 왜? 이런 수출이 되면서 고용이 올라오는 거 보면서 다시 거기에서의 점유율 싸움에서 더 높아지는 거에 베팅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축적해지는 기간을 이 수출 가치주들이 3분기엔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저희들은 하는 거죠. 네. 근데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아주 저 좋아하고 계신데 한 30-40% 정도 된 시청자분들, 그 청취자분들이 좀 어려워하고 계세요. 지금 내용들이 약간 좀 평소보다는 조금 어렵다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가끔가다는 좀 어려운 얘기 해야 되는데 그래서 대충 한번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낮아서 달러 약세일 때 신흥국이 성장되는 거는 그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위안화가 조금 강할 때 우리나라 수출이 좀 잘 된다. 네. 예,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되니까 당연히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 수출주에 몰린다. 우리나라 하반기는 아마도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수출주에 집중을 할 것이다. 네. 요 내용인 거죠? 네. 근데 원화 강세가 되면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맨날 뉴스에서 들을 때는 원화가 세지면 수출이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네. 다른 나라랑 경쟁하니까. 아, 네. 근데 원화가 강세될 때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좋다는 거는 이건 무슨 말씀이신지. 원화가 강세가 되려면 네. 달러 대비 다른 통화들이 강세를 보여야 되고요. 네. 우리나라의 수출은 대부분이 이머징으로 60%가 가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강해지고 원화가 약해질 때는 그 수요처들이 소위 말해서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약해지고 원화가 강세로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어야만이 네. 실질적으로 큐브로서 즉 양적으로 중국이든 뭐 다른 이머징이 우리나라의 수출품을 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통념이 조금은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수출이 워낙 상관관계는 원화 강세 때 훨씬 더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로 가는 사이클이어야 우리가 수출이 잘 되는 사이클이다. 그리고 원화가 강세가 되고 있을 때는 수출주를 사야 된다. 왜? 걔네들이 실적이 잘 나오니까.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오히려 내수가 조금은 빚을 발할 때는 그러니까 수출이 안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수가 잘 돼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수출이 잘 안 되니까 그나마 좀 필수 소비재처럼 따박따박 그래도 여전히
소비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구간일 때 내수를 사는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반기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생각보다 대형주들이 나쁘지 않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우리 내부의 내수냐 수출주냐 그리고 성장주냐 가치주냐의 논쟁점도 뜨거운 논쟁점이긴 한데 네. 지금 사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 중에 고민거리가 하나 생기셨을 거예요. 아, 그럼 나 지금 아마존 사는 거 어떡하나? 지금 사실은 7% 터진 거거든요. 맞습니다. 아마존 주가가 똥똥 쳤으면 네. 달러가 빠졌으니까 달러가 7% 네. 빠졌으니까 네. 물론 이제 원화 대비해서 그렇게 안 빠졌지만 네. 어쨌든 기분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야 지금이라도 신중호 팀장 얘기 들어보니까 달러 더 빠진다는데 지금이라도 지금부터는 이제 원화 대비 더 빠질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저거 풀어가지고 삼성전자로 옮겨 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미국 주식 아침에도 제가 보도해드렸습니다. 밸류에이션도 엄청 차이나고 달러도 약세라는데 그죠? 네. 금사느니 그냥 삼성전자 살까? 그런 강한 충동을 느끼실 것 같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지금 타이밍에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타이밍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투자라는 게 우리가 왜 미국을 투자했냐 그러면 네. 10년 동안 계속 올라와서 투자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올라와줬으니까 네. 아, 저기 투자하면 너도 나도 먹었더라는 경험 때문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영원한 건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네. 영원한 게 없다라는 게 나온 게, 미국이 이제는 저렇게 리더십에 대해서 결여된 모습이라든지, 쌍둥이 적자를 통해서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모습들을 나오는 부분들이, 지금 뭐, 다시 또 딛고 일어나서 내년에 뭐, 미국이 다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황일 때는, 투자는 리스크를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투자를 갖고 간다 치면 그러니까 아주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에 대한 베팅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환에 대한 생각도 하고 이럴 거면 사실은 지금 당장은 삼성전자를 사는 게 저는 맞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네. 대부분의 투자는 환을 고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외국인들도 한국에 대해서 살 때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아 삼성전자 사놨는데 원달러 환율이 거꾸로 달러가 강해져서 올라버리면 이게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해서 사놓은 어떤 가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화가 지금부터는 안전해질 때, 그러니까 안전해진다는 건 이제 그래도 좀 강세를 가질 때 한국에 자금이 들어온 이유가 거기서도 출발하는 거죠. 그럼 동일하게 외국인이 한국을 산다라고 얘기하면, 아, 그때는 한국의 자산을 그래도 조금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저는 더 개인적으로는 더 파딱파딱 뛰는 건 중국이겠지만, 중국 주식을 사는 것도 좀 환 리스크가 있으니까 만약 지금 뭐 한국 시장에서 뭔가 그래도 글로벌리 좀 트렌드를 따라가고 한국에서 해볼 만한 자산이 뭐가 있냐면 한국의 대형주들은 지금 해볼 만한 타이밍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뭐 오늘 뉴스로도 그런 게 나왔잖아요. 뭐 미국의 구글, 아마존, 뭐 애플 여기 경영자들 다 지금 미국 청문회 불려나가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오늘 매체 방송을 들으니까 예전에 무슨 회사들이에요? 뭐 한꺼번에 막 불려나가고 그런 적이 있었다고. 네. 네? 그런 거하고 흡사 비슷한 모습이 나오고 그러니까 나스닥이 다우지수보다 더 많이 빠져버리잖아요. S&P보다 더 많이 빠져버리는 국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어떻게 보면 야 이거 변곡점인가?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 팡이나 마가 기업들이 정말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상당한 조정, 그죠? 추세의 전환이라고까지 말씀 못 드리지만 상당한 조정 기간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 유력한 선택지가 이머징 쪽에서 한국이고 한국에서 삼성전자다. 헷갈리시죠, 여러분? 저희가 그래서 시작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요. 밤 9시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월드와이드. 에? 저희가 밤 9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미국 시장 개장 전까지 저희가 방송을 새로 포매팅을 해서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함께 하니까 네. 아 저희가 뭐 그걸 염두에 두지 않은 건 아니지만 진짜 신중호 팀장님 얘기 들으니까 네.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네. 글로벌 네. 특히 이제 미국 네. 네, 그 이야기를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합니다. 네. 미국 주식 또 중국 최고의 국제 전문가들과 여러분 함께 할 겁니다. 네. 우리 신용훈 팀장님 결국 하반기는 삼성전자다 이렇게 한 문장 정리해도 됩니까?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심플하네요. 아, 삼성전자. 아, 삼성전자. 근데 삼성전자는 얼마나 갈까요? 아, 얼마래요? 글쎄요. 저희는 그냥 뭐 기업 분석하시는 분들은 이제 목표가라는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게 목표가가 있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얼마라는 부분은 얘기는 들긴 좀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저는 뭐 테크니컬도 많이 보시니까 전고점까지는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이 이렇게 된 상황 아니면 전 세계가 뭔가 디맨드를 막 수요를 막 끌어올릴 때 중국의 수요가 올라가는 거를 다 바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중국은 수입하는 것 중에 100으로 따졌을 때 가장 많이 수입하는 게 집적회로 IC입니다. 네. 12% 그러니까 중국은 예전에는 뭐 원자재 많이 수입한다 그러는데 지금은 원자재보다 반도체를 비롯한 집적회로가 1등이에요. 그럼 중국이 이제부터 사들여가기 시작했다? 그러면 2018년, 19년보다 더 많이 사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전자도 우리가 히스토리 하이를 찍었던 가격까지는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까지는 자, 타켓프라이스 대기는 업종 전문가를 모셔서 다시 들어보고 네네네 이분은 전체 마켓에 대한 스트라티지 정프로 급했어 네네네 너 이거 들어가는 것 같다 요거 정프로 하반기는 삼전이니까 9시에 딱 내가 볼 거야 뭐 하는지 하반기 삼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 금 이야기로 시작해서 하반기 수출주 관련 아 오늘 내용이 너무 좋았네 제가 진짜 흠뻑 빠져들었는데 오랜만에 네네네. 아 너무 좋았어요 종종 좀 찾아주시죠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좋았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신중호 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